두산 그룹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 인수에 나섰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분야에 투자해서 신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인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1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 지난해 시장 매물로 나오자 국내 여러 기업이 눈독을 들였습니다. 테스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둔 데다 반도체 호황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두산그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테스나 인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테스나의 경영권을 가진 사모펀드 운용사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와 두산이 이르면 이달 중 인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두산은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가 보유한 테스나 지분 30.62%를 약 4,600억 원에 인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는 2019년 테스나를 약 2천억 원의 손에 넣었는데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2년여 만에 2배 이상의 매각 차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호황인 점을 고려해 지금이 테스나 매각 적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번 매각 규모는 지난해 책정됐던 가격과 비교해 15%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최근 새로운 성장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던 두산 입장에서도 테스나는 매력적인 매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 시장은 최근 시스템 반도체 고속 성장에 힘입어 높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알짜 사업인 만큼 두산이 그룹 내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기대하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테스나 역시 사모펀드 손에서 벗어나 한층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일단 다른 쪽에서 인수하는 그림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두산그룹이 살 것이다 라고 예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좀 매각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한편 두산은 내부 자금 2,300억 원과 함께 인수금융을 조달해 테스나 인수대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